언니 이거 봐. 여기 너무 귀여워. 이런 것까지 다 해놨어. 귀여우셔. 여기에만 있는 굿즈가 어디 있나요? 저 아기 옷 같은 거, 아기 바디 수트 같은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저도 아기 사다 줬는데. 오, 진짜? 다 입히고 나서도 여기에만 있는 거니까 보관하고 있고. 아. And is this a special gift? Would you like a tiny bag for that? Okay. Right? Oh my god! So cute! Thank you! Alright,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with? No, no thanks! Alright, have a Thank great day! Thank you! And you're-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WWDC는 핑계고 애플파크 정말 신나게 즐기는 중인데요. iOS 18이 아직은 베타 1이라서 크러쉬가 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재밌는데? 싶었던 기능들만 모아봤습니다. 보고 나중에 한 번씩 꼭 써보세요. 일단 컨트롤 센터가 자주 사용하는 분류로 페이지가 생겼는데요. 즐겨찾기, 음악 제어, 연결성으로 구분이 돼서 원하는 카테고리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컨트롤 센터 편집 모드에서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컨트롤 옵션을 추가할 수 있고요. 또 자주 쓰는 컨트롤은 더 눈에 잘 보이게 그리고 조작도 편하게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아이콘을 쭉 깔아두듯이 사용했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면적과 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원하는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쓰는 메뉴가 편해져서 반가웠어요. 잠금 화면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정말 많이 쓰잖아요. 기본 설정이 플래시랑 카메라죠. 뭐 이 옵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저는 플래시를 정말 써본 적이 없어서 다른 기능으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옵션에 들어가 보면 홈부터 계산기, 다크모드, 단축어, 앱 열기 등등 엄청나게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은근히 애플 TV 보면서 리모컨 가지러 가기 귀찮을 때가 많아서 리모컨 기능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두고 일단 한번 써보려고요. 이거는 대단한 변화라서 먼저 소개했다기보다 단축키 옵션은 정말 자주 쓰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편하게 바꿔두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 홈화면을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는 자유도가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안드로이드를 쓰시던 분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목차를 차지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왜 이제서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서야 됩니다. 예! 첫 번째로 앱 배치를 차례대로 줄 세울 필요 없이 원하는 위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좀 웃기기는 하네요. 네, 이게 iOS 18에서 드디어 됩니다. 두 번째로 앱의 아이콘 테마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다크모드와 라이트모드 그리고 자동에서는 아이콘의 현재 옵션에 맞춰서 변하는 옵션이 생겼어요. 특히 다크모드일 때 일관성이 있어서 보기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애플 기본 앱 아이콘만 변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베타 버전이 올라가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크모드에서는 특히 배경의 밝기를 줄일 수 있는 옵션도 있어서 밤에 사용할 때 눈이 확실히 편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나싱폰에서 보던 방식이죠. 아이콘을 하나의 컬러 테마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예쁜 홈화면을 위해서 배경화면에 맞춰서 잘 꾸미면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아이콘 사이즈를 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이콘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앱 이름이 없어져요. 사실 매일 사용하는 앱은 위치도 기억하는 마당에 모양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더 깔끔해서 업데이트 하자마자 크게 세팅해두고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앱 잠금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일기 앱이나 암호 앱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적으로 페이스 아이디로 확인하고 앱이 열리잖아요.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다른 앱도 페이스 아이디를 요구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을 꾹 누르면 Require Face ID라는 옵션이 생겼어요. 이걸 누르면 앱을 열 때마다 페이스 아이디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열리게 됩니다. 상당히 유용한 옵션이죠. 저는 노션같이 업무의 대다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앱은 항상 잠궈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세팅해뒀어요. 그리고 앱을 없는 척 숨길 수도 있는데요. 동일하게 앱을 꾹 누르면 Require Face ID 아래에
하이드 앤 리카이어 페이스 아이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앱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고 앱 목록에서 가려짐 항목 안에서만 존재해요. 가려짐 항목에서도 페이스 아이디를 인증한 후에 내부에 어떤 앱이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아예 앱이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감춰야 할 앱이 뭐가 있죠? 메시지 앱도 귀여운 변화가 많죠. 텍스트 포맷도 추가되고 효과도 추가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아이메시지 나중에 보내기. 저는 아이메시지를 정말 많이 쓰는데 진짜 딱 정해진 시간에 보내는 기능만 있으면 좋겠다고 맨날 노래를 불렀거든요. 정말 너무 반가워요. 이 기능은 상대방 OS 버전과 상관없이 나만 iOS 18을 사용하면 당장 쓸 수 있습니다. 메시지 창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내려보면 나중에 보내기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테일한 시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설정된 때부터 계속해서 메시지를 적을 수 있어요. 점선으로 구분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약해둔 메시지는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서 정말 여러모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될 것 같죠? 마지막으로 전용 암호 앱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로그인 암호뿐만 아니라 패스키, 코드, 뭐 와이파이 비번까지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결국 제가 실제로 유용하게 쓸 부분은 가족과 암호 공유 항목인데요. 이 기능을 가장 잘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외로 가족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아이디와 비번 그리고 와이파이 비번까지도 생각보다 비밀인데 비밀 아닌 듯 아무렇게나 뭐 아이메시지,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가족 공유를 시작해서 이 폴더 안에 넣어두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동 완성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잘하죠, 이런 거. 일단 시리의 새로운 기능은 당장 쓸 수는 없고 올 여름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타 업데이트 주기를 보면 대략 베타 3 버전쯤에서 시리의 신기능을 조금씩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갤러리에도 재미있는 변화가 많고 특히 일기 앱은 제가 별도로 리뷰까지 하면서 당시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지적한 검색 기능이 포함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용해보면서 별도 콘텐츠로 다루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번에 뭐 아이패드 OS도 그렇고 맥 OS도 그렇고 비전 OS도 그렇고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iOS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제가 다른 것들도 좀 써보면서 또 다른 영상 재밌는 포인트가 있으면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뭐 궁금한 점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